안녕하세요. 레스터데이예요. 석양이 지는 텍사스의 풍경은 선물이에요. 임신했을 때 엄마에게 물려받았던 코트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좀처럼 미싱 앞에 앉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4년 동안 클라젯 안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던 코트를 꺼내 사이드를 수선해 봅니다. US 사이즈 6을 조금 넉넉한 사이즈 2로 바꾸는 일은 거의 코트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에요. 어깨를 1인치씩 안쪽으로 들여주고 팔 길이도 수선해줬어요. 팔통은 물론이고 옆선과 절개선을 이용해 품을 모두 줄여주었습니다. 네일 색깔을 바꿔 보려고요. 기분 전환도 되고 무엇보다 브이로그에 예쁘게 나와서 좋더라고요. 최근에 구입한 물건을 함께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보헤미안 마마라는 사이트에서 라야 테이블 매트를 구입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였는데 70% 정도 세일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얇은 실리콘 재질이라 좀 실망했었는데 오히려 둘둘 말아서 보관하기 좋고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맥북 프로. 사실 집에 있던 컴퓨터 두 대가 10년이 넘은 것들이었는데 거짓말같이 하루아침에 동시에 전원이 나가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을 했답니다. 그렇게 안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워. 네, 오늘은 착장을 입어봤고요. 랄프로렌 우먼에서 조금 박시하게 오버사이즈로 나온 스몰 셔츠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좀 귀엽게 이렇게 손목 커프에 이 폴로 마크가 있는 셔츠였어요. 오버사이즈 셔츠 매치해봤고요. 바지는 예전에 일본에 여행 갔을 때 루미네에서 구매를 했던 바지인데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고급으로 잘 만들어진 옷이어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아서 수선을 했던 코트인데요. 매치해서 입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Good things come to those who wait. That's what they say. 오스틴을 떠나는 친구와 떠나기 직전까지 도메인에서 만남을 가져요. 슬픈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잘 먹는 난 어떤데? 친구야,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 보고 싶을 거야. 라야를 픽업해 와서 편스토랑에서 보게 된 류수영 씨의 호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호호 불어서 맛있게 먹어주는 라야야, 너 왜 이렇게 귀엽니? 음식이 아무리 간단해도 예쁜 세팅은 못 참지. 제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2월에 오스틴에 여름이 찾아왔어요. 오늘 온도는 86도. 좋은 날씨에 라야와 함께 나들이를 포기할 수 없어 사우스 콩그레스로 향했어요. 전에 나온 메뉴들에 비해서 헤비해. Mm-hmm. 라야는 한 놈만 조지는 편. 뚜껑을 닫아. 그리고 여기 봉지를 잡아. 그렇지. 라야의 원픽인 이 레고 블럭 캔디는 모양도 맛도 진짜 최고예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게에 들어왔어요. 안녕, 오스틴. 아, 너무 귀여운 문구류는 못 참지. 디자인과 퀄리티를 다 갖춘 요 놈을 데려가야겠어요. 예쁜 석양과 동네 풍경을 꼭꼭 담아 집으로 돌아가요. 구매한 문구류들을 언박싱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볼까 해요. 저는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해 줄자를 꽤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의 줄자가 있다면 언제든 집으로 데려와야죠.
작은 물건 몇 개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해요.